힌트를 좀 드리자면 대세녀? 아, 국민 딸내미. 국민 딸내미? 딸내미? 네? 강동원 키스녀. 야, 강동원과 키스를 한 분이에요. 이거는 정말 부럽네요. 아니,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. 강동원과 키스한 여자. 네. 어쩐 일이야? 누굽니까? 네, 현재 K본부 주말 드라마 황금빛 내 인생에서 서지안 역으로 출연 중인 신혜선 씨예요. 아, 네. 네, 진짜 그 데뷔 5년 만에 정말 이번에 좀 의미 깊은 상을 받았는데요. 네. 그 사회 보셨죠? 제가 사회 봤어요. 네, 아, 현장에서 만났는데 네. 네. 장편 드라마 여자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면서 네. 드라마 제목 그대로 황금빛 내 인생을 달리고 있는 배우입니다. 그렇습니다. 네. 그 신혜선 씨 같은 경우 우수상 받고 굉장히 울었단 말이에요. 받을만 했던 게 뭐냐면 2016년도에 아이다섯으로 이 신인상, 조연상, 베스트 커플상 이 후보에 올랐는데 단 하나도 못 받았어요. 아, 받을 줄 알았는데 올해만큼은 무조건 받는다. 왜냐하면 황금빛 내 인생이 40%를 돌파합니다. 그렇죠. 시청률. 그리고 지난달에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조사한 드라마 배우 브랜드 평판 상당히 1위에 오르면서 1위를 했어요. 이 드라마계의 신데렐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. 네. 맞아요. 워낙 말씀하신 것처럼 드라마 자체도 40%가 넘는 그냥 앞으로도 뭐 전무후무할 그럴 시청률도 올렸고 그 거기까지 올리는데 신혜선 씨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이번에 연말 시상식을 앞두고 그래도 상 하나는 좀 받을 것 같다라는 측근들의 예상은 없을 수가 없었다고 해요. 그럼요. 워낙 붐이니까요. 그런데 이렇게 상을 받고 난 다음에도 그 기쁨을 그렇게 막 누릴 수 있는 시간은 또 여의치 않았다고 하는데요. 계속 드라마를 찍어야 되니까. 네, 왜냐면 아직도 촬영 중이잖아요. 예. 사실 시상식 끝나고 축하 파티가 예정돼 있었는데 그 다음날 바로 아침에도 황금빛 내 인생 촬영이 있었대요.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즐기지 못하고 집으로 가서 쉬었다고 하고요. 또 이 황금빛 내 인생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매신마다 신혜선 씨가 나오기 때문에 분량도 너무 많아서 지금 드라마 외에는 어떤 것도 신경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. 정말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까지 여배우들 중에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여러분들 느끼시기에 신혜선 씨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? 저는 그 시상식에서 봤는데 뭐랄까 되게 나 드라마에서 봤던 것보다 굉장히 컸죠? 고급스럽게 생기셨더라고요. 네. 키도 크시고 키도 진짜 크죠. 그러니까 키가 작아 보였는데 드라마에서 실제 보니까 굉장히 크고 네. 예. 172 정도 예. 예. 저는 그 신혜선 씨가 나온 걸 우연히 쭉 봤었거든요. 네. 근데 연기 캐릭터 변신이 굉장히 잘 되시더라고요. 그리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연기를 하셔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. 저는 이렇게 느끼기에 굉장히 이렇게 전형적인 미녀는 아니다. 네?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. 왜 어떤 우리가 생각했던 그동안의 어떤 전형적인 미인형이 있잖아요. 네. 그런 미인형은 아닌 것 같은데 묘하게 매력이 있다. 맞아. 그러니까 연기를, 연기자를 볼 때 막 이렇게 화려한 칼날을 갖고 있진 않으나 어떤 칼날을 씌워도 잘 어울리는 배우. 맞아. 이게 신혜선 씨의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많이 한 분들은 그 역할이 한정이 돼 있는데 이분은 리모델링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네. 뭐든지 그 위에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네. 것 같은 가능성이. 저도 사실 이제 여배우들을 볼 때 관점이 청순미가 있느냐 없느냐가 네. 있거든요. 청순미가 있는 분들이 톱스타로 가는 그 기본적인 매력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신혜선 씨는 그 부분에서 청순미를 갖고 있고 잘 보여주고 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. 네.